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다라 박씨, 박범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올 초에 한번 저희 T&I 때 한번 뵀었고,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 뵙니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두 분. 굉장히 반갑고요. 자, 그럼 바로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콘서트 하시나 바쁘신데, 특별히 오늘 니콘을 위해서 오늘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담아줘. 디지털 라이브 2011 행사를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일본에서 콘서트 반응이 대단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뭐 산드라 씨가? 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도 잘 지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한국의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었어요. 박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로그에도 올렸듯이 너무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 콘서트는 끝났고, 그러면은 일본 콘서트 끝나고 어디로 또 콘서트를 가실까요? 저희는 태국으로 갑니다. 와주실 거죠? 태국 저도 꼭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일본 콘서트. 태국 콘서트가 언제 가죠? 태국에서? 네, 이번 달 29일, 30일 이렇게 이틀 하는데요. 네,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도 또 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콘서트도 하실 예정인가요? 헐! 저희 얼마 전에 아니, 그거 말고 또 한 번 더. 아, 앵콜을 요청해 주셨나?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코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니코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산다라 박씨는 사진을 잘 찍기도 하고 사진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코 모델이 된 후 사진을 찍는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제가 원래 평소에도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니콘 모델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좋은 카메라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 이쁜 카메라 때문에 지름신이 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어셔더 데이브도 카메라도 많이 더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찍으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 나중에 따로 사진을 한번 가르쳐주세요, 저도. 네. 자, 다음도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니콘은 산다라 박씨나 박범 씨와 같은 패셔너블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제품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제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너무 진행이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아직 써보지 못했는데. 네.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좀 하나 주실 거죠? 네,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박범 씨는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세요? 전 핑크색이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딱 보니까 너무 핑크색이 이쁜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산다라 박씨는 어떤 색상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강렬하고 섹시한 빨간색을 빨간색이 마음에 드시나요?